세수훈 해병의 순직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리는 바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짜빈둥천 투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내가 도대체 적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내 옆에 있던 저놈들이 금방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지금 죽을 건지 살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리를 새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짧으면 1초 2초, 길면 3초 4초, 제가 죽는 날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확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고 엄마 소리도 지르지를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최수근 선병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허리에서 분노같이 솟아올랐습니다. 해병대를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잖아요. 해병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든 책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도 입만 열면 안보야. 입만 열면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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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 안보 좋아하시네. 짜빈동 전투에 참전하셨던 해병 165기 김영만 예비역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필사! 저도 젊은 시절에 자주 했던 얘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말이 나이가 80이 돼서 이렇게 절감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165기 김영만입니다. 최수훈 해병의 순직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리는 바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짜빈둥 전투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내가 도대체 적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내 옆에 있던 저놈들이 금방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지금 죽을 건지 살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리를 새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짧으면 1초 2초, 길면 3초 4초, 제가 죽는 날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확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고 엄마 소리도 지를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최수근 선병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돋보리에 뜨거운 눈물이 허리에서 분노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사병의 병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66년 9월 말이었습니다. 포항 해병사단 연병장에서 월남 파병을 위한 출정증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 거의 안 납니다.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공정식 사령관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임무를 끝내고 1년 뒤 바로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무탈하게 기원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연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열해 있는 대열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어깨도 두들겨주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공정직 사령관, 하늘과 같이 생각하는 사령관, 제가 쳐다보는 순간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살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는데 불과 2~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투장에서 애무한 소총을 움켜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우리 해병 지휘관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생각했던 것이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그런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저희들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겁없이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여기 앉아계시는 해병대 예비역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짜빈동 전투는요, 베트남 전사의
길이 남는 빛나는 전투였습니다. 우리 해병은 280명 정도였습니다. 적은 베트콩도 아니고 월맹 정규군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었습니다. 10대 1이 넘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지라 해봐야 넓이가 가로 200, 세로 300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총 만들지 않았으면 운동장에서 운동해야 하는 것하고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적들이 남기고 간 시신이 우리 전사들보다 15배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당백 해병. 일당백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디올백이 아닙니다. 일당백입니다. 아, 요즘은 디올백 소리를 자주 듣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당백 이게 디올백이라고 발음을 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해병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최고 지휘관들이 자기가 어제 한 말 안 했다고 무조건 시침이 떼고 자기 잘못을 몽땅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게 해병대를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잖아요. 해병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든 책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 그래 놓고도 입만 열면 안보야. 입만 열면 안보 선제 타격. 안보 좋아하시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안보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 임성근 사단장 해병 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적합적으로 말하래요. 정의와 자유라고요. 여러분, 해병 정신은 입안에서 노는 게 해병 정신 아닙니다. 해병 정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해병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해병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했습니다, 여러분. 해병 정신을 지킨 것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은 해병 정신을 실현했을 정도가 아니고 박정훈 대령 그 자체가 바로 해병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은 바로 해병대의 명예회복이고 해병대의 명예회복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회복이고 국군의 명예회복은 바로 국가를 지키고 우리의 품목 경제를 지키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안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명예회복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든 뭐 국감을 통해서 하든 특검을 통해서 하든 반드시 우리 똘똘 뭉쳐서 관철해냅시다. 자, 옛날에 우리가 외쳤던 구호 정말 많이 외쳤는데 지금도 외치고 있대요. 보니까 안 되면 일석